안녕하십니까. 사바 천일교도 천일보문제 92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보회양지는, 대원성취지는, 보궐지는, 또 탄백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46페이지 약사열의 부처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추고인데요. 아항고 대자대비 약사 일광열의 자조훈주 불사차비 허순왕관문화금차사와 세계남선부주 동양대한민국 지극지성심 헌공파론제자 보채자인연 공동 우르르 고하나이니 대자대비 약사 유리광열의 부처님이시여 차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 이제 사바 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어느 부채가 지극 정성 공향을 올리오며 발언 드리오문 인연 공덕으로 일체 곤란 영미 소이멸 사대강건 육 정정안과 대평수명장수자손 장승부기 영화만사 여의원만영통지대운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위멸되고 사대육신강건하며 육군들은 정정 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장성하고 부귀 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의하여 원만하게 형통하여지이다. 연후원왕사법계무량불자동유화장장음해동이보리대도량상봉허불보살항몽지불대광명소멸무량중재장윅등무량대지 아이론 남은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이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의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화엄세계 불보살림문 어디나 만나 했고 모든 부처 근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한량 없는 모든 죄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 없는 대지해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본성모상 최정각 광도법기 제중생이 보제불막대 은세 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 언야마허번야바라민가 깨달음을 한 순간에 이루었고 모든 법계 한량 없는 불자들을 제도하여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 도를 실천하며 구경 열반 원만성지반야지에 이룩하여 한량 없는 지혜로서 천덕에 이르리라.
약사의 레벨과 권속들에게 공약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 또 평안함을 기도 드렸고요. 한량 없는 대지혜를 두루널리 갖추어서 부처님의 크신 은혜 보답하기 위해 어리석은 불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은 대부분 부처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만 있으니까 참 불공 기도에 담겨 있는 뜻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과 얼마나 그 내용이 다른지 우리는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지요. 이러한 불공기도 의식을 하는 스님들 역시 이제는 그만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뜻을 배워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9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